이 시간에 제가 사용할 실은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실인데요. 부드러운 감촉이라 겨울이나 가을 가방으로 괜찮은 소재인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.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노루발은 가방의 바닥 부분으로 갈 거고요. 납작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가방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. 안쪽으로 바늘을 넣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매듭이 있는 부분이 가방의 안쪽에 있게끔 해가지고 코를 빼주시면 돼요. 이 자투리 실은 뜨면서 감춰주시면 되니까 고정을 시키시고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코를 빼게 되면은 이 부분은 첫 코로 튀지 않아요. 이제 지금 바늘을 걸쳐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첫 코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부분이 지금 첫 코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첫 코에는 마커 표시를 해 놓을 거거든요. 그 다음에 구멍 하나에 두 코씩을 해서 84개의 코를 만들 거예요. 처음에 이 부분, 마커가 걸려 있는 부분이 첫 코이기 때문에 이첫 코가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구멍에 빼뚜기로 연결. 그리고 나면은 바늘을 바꿀 거기 때문에 3mm로 바늘을 바꿔서 이제 패턴대로 뜰 건데요. 제일 처음에는 체인 하나, 체인 두개 하고 나서 체인 두 번째에 마커를 걸어주세요. 체인 두 번째에 마커 걸어놓고 가운데에 들어가는 체인 하나를 해주세요. 그럼 결국은 체인 세 개를 한 거거든요. 그 다음에는 실을 감아서 구멍 하나에 우리가 두 코를 했잖아요. 이 부분. 구멍과 구멍 사이에 여기에다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. 긴뜨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시 체인 하나 하고, 그리고 나서 다시 실을 감은 다음에 다시 이 부분, 한코 건너뛰고, 두 번째 코에 다시 긴뜨기. 체인 하나, 그리고 한코 건너뛰고, 그 옆에 코에 가서 긴뜨기. 체인 하나 하고 긴뜨기 하고 나면 다시 체인 하나를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 기둥코로 체인 두개 하고 체인 하나를 사이에 놨던 이 부분에 오면은 마커를 걸어놨던 부분을 빼뜨기로 연결. 자, 빼뜨기 연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구멍 무늬에서부터 다시 이제 패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로 한번더 빼뜨기로 연결을 시켜놓고 이 체인 하나 했던 것,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던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도 마커 표시를 해주시면 편해요. 체인 하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을 감은 다음에 이 부분으로 가서 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. 뜨기 하고 나면 다시 체인 하나 하시고요. 그리고 나면 바로 옆으로 가서 다시 또 긴뜨기 해주시면 돼요.
처음에 시작됐던 부분에서 이렇게 한 단씩 옆으로 비스듬히 가요. 양이 사선으로 이제 움직여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도 이동을 한 칸씩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만들면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이렇게 꺾어서 가방의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뜨시면 돼요. 두 개를 만들어서 양쪽에 실에 연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고요. 전체 길이에서 4cm 정도 되는 부분에 이제 줄을 연결을 할 건데, 우리가 한코 건너뛰면서 무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체인이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무늬를 건너뛰면서 바늘에 실을 연결을 할 거예요. 품위를 달았던 반대 부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. 주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늘려놓고 쓰셔도 돼요.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에는 이 부분을 벌리시면 되고요. 품위 연결됐던 이 부분 연결해 주시고